네, 안녕하세요. 성광실 중근노래 은혜 세상의 김보경입니다. 네. 네, 평소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계시죠? 네, 심지어 이렇게 더운 날에도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 이런 분들 보통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몸의 면역력도 또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럴 때 병이 더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괜히 뭐 자신감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또 사소한 말에도 좀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는지 그런 분들은 아, 내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마음의 그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그 거울을 보면서 너 참 잘했어, 너 참 수고했어, 난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 방법을 써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아니면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그게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성가기실 함께 하시면서요, 또 그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또 성가기실과 함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가기실 등군노래 은혜 세상, 오늘도 서울교구 화정교단 교도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성가교실과 함께한 우리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선생님이세요. 김소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자, 성가교실 등근노래 은혜 세상, 새 성가를 배워보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성가 161장 광겁의 한율림회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성가교실에서 배워볼 성가는요, 범산 이공전 중사님이시죠. 작사를 하셨고 역시 또 김동진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신 성가 63장 내 한 몸 내 한 가정입니다. 먼저 소프라노 김보경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수한 공도자가 나시리로다. 이분들 공도자가 불보살이니 늦었다 그하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내 한몸 내 가정 보시면 여기 부제가 붙어 있지요. 뭐라고 써 있어요? 공도자 숭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도자란 나를 놓고 그죠? 사회와 국가, 네, 이런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삶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공도자라고 그럽니다. 뭐 저는 우리 가까운 데 벌써 많이 계세요. 많은 법사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거산 장석준 우리 교무님을 비롯해서 네, 교당이나 우리 교단에 많이 계시죠.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참 오늘 오다 보니까 여기가 요진 타워잖아요. 그 건산 최준명 회장님 바로 그런 분들 공도자시죠. 네,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나 하나의 그 삶이나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명예나 이런 뭐 권세 권위라 그럴까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선뜻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든 분들께 정말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숭배하는 그런 노래인데 한번 일단 가사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내 한 몸 내 한 가정 뛰어넘어서 사회와 국가 세계 교단을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 다해 공덕 쌓으니 늦겁다 그하니 거룩하신가 공도자 모신 곳에 참낙원 있고 공도자 모신 곳에 큰 번영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물론 잘 모시고 있죠. 그러나 가끔 또 조금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들의 그런 우리 교무님 비롯해서 많은 공도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실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4분의 4예요. 네, 어려운 노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예요. 한번 제가 오늘 들어보려고요. 자, 그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첫음 주세요. 자, 어깨 펴시고 네, 배에 힘 주시고 가겠습니다. 내 한 몸 내 한 가정 이렇게 시작 내 한 몸 내 한 가정 뛰어넘어서 자 보시면 여기 세 디단표 나왔고요 이거는 따따따따 내 한 가정 이렇게 한 박자를 세 개로 나눈 건데 지금도 여러분 내 한 가정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냥 내 한 가정 이렇게 내 한 가정에서 하나하나하나 박자를 조금 더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요거 같은 자리죠. 뛰어 똑같은 음정이에요. 뛰어 넘어서 이렇게요. 자, 처음부터 가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내 한 몸, 내 한 가정. 그렇죠. 뛰어 넘어서. 그다음에 서. 네 보시면 지금 아까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교단 할 때는 교단에서 도래 하고 올라가고요 여기는 어디 도도 뒤여 이 부분만 이렇게 상기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 한 몸 내 한 가정 뒤여 그렇죠 넘어서 사회와 사회와 국가 세계 교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몸과 마음 정성 다해 공덕 쌓으니. 네, 늙.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늙겁다. 저는 이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그 느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늙겁다 그 아니 거룩하신가. 라 시작. 늙겁다 그 아니 의식 때 많이 부르시는 거라서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 공도자 공도자 보통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의식 때 그죠? 네, 요거를 좀 더 공도자에서 부점을 조금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신 곳에 그러니까 전체가 교도님들이 부르시면 모신 곳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모신 곳에 이렇게 배에 힘을 딱 주시면서 부점을 조금 더 살려서 부르시면 더 이 성가에 조금 더 그 약간 씩씩하다 그럴까? 그리고 좀 활기찬 맛이 더해지죠. 네. 자 그러면 자 한번 1절 끊지 않고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자, 1절을 배워봤고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자, 오늘 성가교실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교구 화정교당 교당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또 우리 화정교당을 또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명산 김도훈 우리 교도회장님을 한번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교도님들. 네. 그리고 원연방송 시청자 여러분 화정교당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아 회장님 역시 네 혹시 그 화정교당 또 그 회장님 뽑을 때 기준이 성가를 잘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있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님 아 제가 성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보니까 굉장히 성가를 잘 부르시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던데 회장님 혹시 합창단 만드실 생각? 저희 교도님들도 좀 참여하고 해서 원음 합창단에도 서울교구 원음 합창단에도 네네네네. 참여한 적이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화정교당이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게 네네 뭐 뛰어나게 돈 많은 분이 있어서 교당을 이끌어 주시고 하는 분은 없더라도요. 아. 마음이 한번 모아지면 네네네. 대단한 그 업적을 냅니다. 그, 아. 그래서 저희가 화정교당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아, 열심히 한 결과 저희가 서울교구 합창대회에 가서 아. 최우수상을 탄 교당이겠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 역시 네. 아니 정말
노래를 정말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야, 이거 진짜 큰 재산 아닙니까? 이 젊은 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꽤 나이가 들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젊은 분들이 지금 50, 60대로 올라왔잖아요. 아, 벌써요? 근데 저희 20주년이니까 그 당시는 30, 40대 그렇죠. 시작을 한 열정 있는 교도님들이죠. 와,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30대신데. 왜? 저희들 마음은 영원히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명상 회장님 뵈니까 정말 우리 화정교당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 또 이쯤에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화정교당으로 옮길까 봐.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그 원물교를 또 이렇게 많이 알리시려고 우리 모두의 염원이죠. 네네. 기원하는 바인데 회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교화를 잘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들 교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깥 세계에 나가서도 원불교 교도의 향기가 나야죠. 아, 그렇죠. 예, 은혜를 알고 네네네. 은혜를 베풀고 서로 화합할 줄 아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뭔가 좀 저양반은 좀 네, 다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날 때 아마 원불교에 대한 관심이 네, 높아지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의 그 올케들도 참 고마운 부분인데 딱 결혼 저희 집안에 들어와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막 굳이 권유하지 않아도 지금 다 교도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모범을 스스로 보이면 네. 그 다시 말씀을 제가 신우인데 괜찮았나 보죠. 그러니까 들었나봐요. 이건 농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회장님 말씀 맞아요. 진짜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그때 원불교 교도니까 이렇게 좀 더 배려하고 그죠? 양보하고 늘 감사 생활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더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그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꿈은 그렇습니다. 아,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회장님. 자, 그럼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저희 화정교당은 이렇게 젊고 힘 있고 한 교도님들이 많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다른 종교 단체들보다는 힘이 좀 미약하죠. 그렇죠. 그래도 뜻은 큽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저희 화정교당 교도님들이 뜻을 모아서 장학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주 작은 돈을 모았지만 처음에는 우리 교도 자녀들을 네네. 좀 지원해 볼까 하고 시작했다가 예. 이걸 있습니다. 조금 외연을 넓혀서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네네. 1년에 한두 명씩 그렇게 장학 네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야, 대단하시다. 정말 회장님, 우리 교도님들 정말 훌륭하시네요. 정말. 저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요. 우리 화정교당 교도님들이 정말 이 마음을 다 같이 모아 주셨기 때문에 한 분이 이끄는 게 아니고 전부의 네, 마음이 맞습니다. 모아져서 그렇긴 하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생각.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교도님들께 혹은 이제 우리 교무님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우리 화정교당은 공부하는 교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 시간에 우리 그산 네네. 장석준 교무님이 네네. 저희 화정교당을 소개할 때도 네네. 말씀을 네네. 하셨습니다만 맞습니다. 대단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네네. 했고요. 공부하기로 작정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교도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네네. 계속 공부를 함께하는 도반으로서 네. 살아가기를 네. 원하고요. 그 공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네. 그 마음을 지역사회에도 그렇죠. 나누어 쓸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교도들로 거듭나는 그런 화정교당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다짐에 있듯이 정신개벽으로 네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네. 야,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성과교실 저희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경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같이.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야, 우리 명산 김도훈 회장님 정말 그 열정 이게 느껴져요. 정말 또 교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또 정말 아끼시는 그런 마음이 팍팍 전해져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성가 63장 내 한 몸 내 한 가정 2절을 마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악보 보실까요? 자, 한번 가사 보겠습니다. 공도를 존중하고 받들어가면 무수한 공도자가 나시리로다. 이분들 공도자가 불보살이니 늦겁다 그 안이 거룩하신가. 자, 그 뒤에는 후렴 부분은 가사가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음 주세요. 자, 공 공도를 씩씩하게 시작. 공도를 존중하고 받들어 가면.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지금 교도님들 잘 하시는데 여기가 조금 뒤 밑에 부분하고 조금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존중하고 받들 똑같은 음정이에요. 받들어 가며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공도를 존중하고 받들어 가. 그렇죠. 무수한 공도자가 나시리로다. 셋, 넷. 이분들 공도자가 불보살이니 늦겁다 그 아이 거룩하신 그 공도자 오신 곳에 이번에는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바로 성가 초대석인데요. 이 시간에는 오늘은 트로트계 리키 마틴, 라틴 트로트라는 장르를 개척한 가수 성시원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냥 정렬의 빨간 자켓을 안녕하십니까. 입고 오셨는데, 네,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교당 여러분들하고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처음 만나지만 늘 본 것 같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저는 뭐 트로트 라틴 음악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성시원님은 두 가지를 지금 두 단어가 겹쳐져 있는 라틴 트로트라는 네네. 그럼 좀 약간 새로운 장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죠? 네네. 좀 어떤 음악인가요? 어떤 여러분들도 색깔을 갖고.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 어쩌면 한국에서 네. 제가 제일 먼저 시도했던 그런 장르인데. 아, 우리 잠깐만요. 우리 교도님께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명동에 그 전에 있던 쉘브로 아시죠? 네. 아, 조금 이제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 쉘브르에서부터 네. 음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동기타의 산실. 아, 그렇죠? 그러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야, 그렇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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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감사합니다. 작곡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완전 네. 뭐 멀티플레이어세요. 아티스트세요. 정말. 음악인이라면 네. 누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아, 네. 가슴에 끓는 네네. 그저 뜨거운 게 열정, 있죠. 뜨거운 네. 게 가슴 그,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라틴어 파시오네라 그러는데 패션 파시오네라 그러는데 그 열정이 없으면 또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 맞습니다. 상징하는 색깔이 요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색깔이 어울려요. 그렇습니까?
뭔가 열정적인 라틴의 네네, 느낌이 정말. 좀 더 나도록. 아,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음악일까? 아, 그런데 이번 음악은 어떤 네. 그 라틴 트로트의 어떤 장르성이 아니라 네네. 조금 이렇게 브라스 아. 그런 악기적인 어떤 그런 냄새를 아. 좀 더 내는 그러세요? 그런 장르로 선택을 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서 들어보고 싶고 또 하나 네. 제가 여쭤보고 궁금한 게 네네. 혹시 그 축구 선수 박주영 씨를 위해서 아. 뭐 노래를 또 작곡하셨다고? 그 진짜인가요? 정보 빠릅니다. 네. 제가 지금은 조금 좀 약해지죠. 박주영 씨가 조금 약해졌는데 한때는 청소년 그 그렇죠. 최고의 그 우리나라 우승을 하면서 들어왔을 때 카타르에서 왔을 때 그 박주영 선수의 어떤 그 응원가를 어떤 분이 한번 좀 써주세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썼는데 그 노래가 뭐 9시 뉴스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한 보름간 장식했던. 오늘 해주실 거예요 혹시 그거? 아, 그 아니죠.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잠깐만 분위기가. 맛보기를 조금 보여주셔야 돼. 아, 음이 오랜만에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꿈의 박주영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네. 예, 예. 우리 그 박주영 씨의 그 노래 중에 그 두 곡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곡이 더 많이 한승기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더 많이 알려졌던 그런 네, 꿈의 네. 박주영이 많이 알려졌었는데 아, 네. 제가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작사 작곡만 하다 보니 작사, 조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럼 작곡하고 작사를 본인이 직접 네. 하세요? 네네. 워낙 많은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맞아 조금 그러시겠는데요. 이렇게 민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했나 할 때도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 성시연님께서 뭐 어떻게 내가 좀 앞으로 활동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혹시 우리 또 교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가수는 신곡이 나오면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원점에서 그렇죠. 다시 또 열심히 또 도약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교당에 계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네. 또 그다음에 함께하는 여러 시청자분들하고 무조건 네. 좀 제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게 제 꿈이죠. 네네 오늘 우리 저 성시연님 반드시 네네. 우리 또 교도님들께 시청자분들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럼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 제 노래 중에 이번 신곡입니다. 몰라요란 노래인데 요즘 뭐 많이 알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한 노래. 차라리 몰라요. 네 또 몰라요 하나만? 네 몰라요 하고 네. 아 제가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응원가를 하나 한 곡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노래하고 이야, 같이 대단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곡을 네. 뜨거운 박수로 청하면서 네.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맘도 몰라요. 몰라요. 오늘 맘도 몰라요. 몰라요. 이 맘도 진심이고 그 맘도 진심이에요. 이게 변덕인가요? 인가요? 이게 사랑인가요? 인가요? 내 맘을 알고 있다면 날 꽉 잡아주세요. 너무도 사랑하는데 헤어질 순 없잖아요. 지금도 당신의 맘을 붙잡고 싶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제 맘도 몰라요 몰라요 오늘 맘도 몰라요 몰라요 이 맘도 진심이고 그 맘도 진심이에요 이게 변덕인가요 인가요 이게 사랑인가요 인가요 내 맘을 알고 있다면 날 꽉 잡아주세요 너무도 사랑하는데 가질 수 없잖아요 지금도 당신의 맘을 붙잡고 싶어요 이게 뭔가요 내 마음인데 나도 모르겠어요 제 노래 평창의 꿈 한 곡 원드림입니다. 하나의 꿈이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2018년 동계올림픽에 이 노래가 아마 앞으로 많이 울려 퍼질 겁니다. 기억 좀 해주시고 원드림 하나가 되는 노래입니다. 많이 좋아해 주십시오. 가자 동계올림픽 가자 평창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신났죠? 예. 네. 야, 저는 또 이렇게 화정교단 교도님 이렇게 열정적일 줄 몰랐네요. 아우, 신났습니다. 네. 자, 이제 성가교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성가교실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성가교실 등군 노래 은혜 세상 오늘 배운 성가 제 63장 내 한 몸 내 한 가정 1절 그리고 간주 2절 아, 교무님들 또 비롯한 공도자님들 생각하시면서 아, 부르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정교단 교무 장석준입니다. 우리 화정교단은 일산 신도시가 개발될 때 이곳 화정지역이 주택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신촌교당의 근산 최준명 종사님께서 이곳 화정역 역세권의 요충지에 요진타워 빌딩을 건축하면서 부모님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8층의 일부를 교당으로 설립, 교단에 희사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원기 82년도에 창타원 성정진 교무님이 부임하면서 법회가 시작되었고 초창에 모든 정성과 열정으로 교화의 토대를 굳건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서 20주년이 되는 화정교당은 신도시에 새로이 설립되어 중장년층이 중심이 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교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10시에 일반 법회, 목요일 7시 30분에 청년 법회, 청소년 법회는 일요일 10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수요일에는 10시에 수요 법회로서 교리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화정교당은 재가가 주역이 되는 교화 구조를 만들기로 하고 교당 운영은 교화협의회에서, 교화와 공부는 교화단회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매월 교화협의회와 항단회를 별도 운영하면서 재가 주역의 교화 체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이 되기 위해서 마음공부교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을 앞두고 화정교당은 비전을 수립하여 우리의 다짐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 구호는 화정 20 새로운 도약, 정신개벽으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화정 20이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3년 이내에 교화단 20단을 꽃피우자는 것이며 새로운 도약이란 안으로 신앙 수행의 진급과 밖으로 지역사회로 보은의 손길을 넓혀서 새로운 도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진 운동에 앞장서서 정신개벽을 실천함과 동시에 속 깊은 마음 공부와 돈독한 법정으로 행복한 교화단을 가꾸며 나아가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낙원세계 건설에 매진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예, 저는 화정교당 교도회장 김도훈입니다. 화정교당은 금년에 20주년 기념행사를 한 대단히 젊은 교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화정교당을 찾으신 많은 법사님들이 저희 화정교당을 대단히 젊은 교당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만큼 원불교 기준으로는 좀 젊은 층인 50대의 교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로 교도님들이 한 15%, 그리고 이제 막 젊은 50대 이하 분들이 한 20, 30% 이 정도 되는 그런 교당입니다. 그래서 화정교당은 대단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내놓고 그래서 마음도 잘 합쳐지고 하는 교당이죠. 좋은 저희 화정교당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저희는 첫째로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서울 교구 합창제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린 적도 있고요. 교단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는 원기 100주년 기념행사 주요 캐릭터들을 받아와서 아마 서울 교구에서는
3개 교당만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화정역 광장에서 큰 행사를 해서 많은 주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젊은 교도들이 생각을 해내서 이 지역 교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자. 그리고 원불교가 가진 공공 정신을 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장학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 20, 30명의 교도들이 매달 조금씩 성금을 낸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2명 정도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죠.